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옹탕 발리송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발리송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리익스프레스 발리송들은 네이버, 쿠팡,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랑 동일해요. 제품별로 비교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레옹탕과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의 가격 차이가 한 5배 정도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싱크로율은 레옹탕 쪽이 훨씬 좋죠. 실제로 만져보면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제품들이 좀 더 조악한 느낌 있어요. 내구도도 별로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레옹탕은 한국으로 바로 직배송을 안 해준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에 반면에 알리익스프레스는 비교적 구매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알리익스프레스 제품들이 레옹탕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살만한지에 대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덩치 차이가 좀 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쪽이 훨씬 작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가벼워요. 좀 더 작고 가벼워서 그런지 탱 쪽에 있는 이 툭 튀어나와 있는 디테일이 손에 닿았을 때 크게 걸리적거리지가 않더라고요. 애초에 잘 닿지도 않았고요. 알리익스프레스 쪽이 칼등 쪽이 훨씬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돌리기는 알리익스프레스 쪽이 더 손에 가는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피봇이 나사식이 아닌 고정식이고 만듦새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이 친구도 장식용으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돌리기 좋은 크기는 레옹탕 쪽이기도 했고요. 레옹탕이나 알리익스프레스 제품 모두 돌리기에 적합한 제품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만 보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가격, 배송 대비 디자인이 그래도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알리익스프레스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펜이 달려있는 제품도 있길래 두 제품 모두 구매를 해봤습니다. 크기도 작고 싼 만큼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도색 퀄리티라든지 피부 쪽에 만듦새라든지 특히 튜브 디테일이 굉장히 조악한데요. 빨대에다가 초록색 액체 넣어놓고 고무마개로 막아놓은 튜브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이 튜브를 직접 손으로 넣어야 돼요. 고무마개가 또 잘 빠져가지고 이 액체가 쉽게 흘러내리던데 굉장히 싼 티가 막 나죠. 어차피 옥테인 발리송은 돌리기 적합한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장식용으로도 좀 떨어지는 퀄리티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레옹탕 제품을 훨씬 추천드립니다. 옥테인 발리송의 포인트는 이 초록색 액체가 들어있는 튜브라고 생각하는데 이 디테일들도 잘 살렸고 여기 있는 바늘을 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발리송을 돌릴 수는 있게 만들어줍니다. 가격 차이 그 이상으로 퀄리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레옹탕 제품이 알리익스프레스 제품보다 훨씬 비싸도 게임 속 옥테인 발리송보다는 저렴합니다. 실물 옥테인 발리송 발리송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무조건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기본 색상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레옹탕 제품보다는 훨씬 가볍죠. 그리고 탱 쪽에 핸들이 약간 들어간 이 디테일이 손가락에 닿으면 찝히거나 거슬리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덜 하더라고요. 블레이드에 적혀있는 로고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앞뒤로 프린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프린팅이 아니라 음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색을 입혀놨더라고요. 이 점은 레옹탕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레옹탕은 이렇게 한 면만 그냥 프린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제품이 퀄리티가 엄청나다, 돌리기도 엄청 좋다 이런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만원짜리라는 걸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퀄리티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찰 발리송의 디자인 자체가 실제로도 돌리기 나쁘지 않은 디자인이더라고요. 레옹탕 제품과 가성비 측면으로 비교했을 때 알리익스프레스 제품도 충분히 좋았습니다. 챔피언스 발리송은 게임 속에서 킬수를 높일수록 블레이드가 점점 빨간색으로 물든다는 기능이 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은 검은색 블레이드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돌리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챔피언스 발리송의 디자인 자체가 실제로도 돌리기 좋은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 제품도 돌리기 좋더라고요. 적절한 두께에 탱 쪽에 이상한 장식물도 없고 깔끔한 편이고 밸런스도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습니다. 여기서 돌리기 좋은 발리송을 판단하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발리송을 볼 때 가장 먼저 이쪽 탱 쪽, 그러니까 피봇 나사가 있는 쪽을 가장 먼저 봅니다. 이쪽이 단순하게 생길수록 돌리기가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옥테인 발리송처럼 여기에 바늘이 달려있다든지 복잡한 장식물이 달려있으면 돌리기가 굉장히 거슬리죠. 그리고 밸런스도 많이 깨져서 궁극적으로는 돌리기 좋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드셨다면 어중간한 중국산 발리송을 살 바에는 이 제품 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게임 속에 나온 발리송 치고 돌리기 좋은 편이에요.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돌려보고 밸런스가 마음에 드셨다면 레옹탕 제품 도 꼭 써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밸런스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레옹탕 쪽이 확실히 더 돌리기는 좋아요.
멀리서 보면 큰 차이가 안 느껴지죠? 크기 차이도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실제로 돌려보면 밸런스도 거의 비슷합니다. 눈에 띄는 차이점은 알리익스프레스는 젠핀, 레옹타항 제품은 탱핀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알리익스프레스 쪽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마감 처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팔등 쪽 그리고 빗 쪽이 각이져서 날카롭기 때문에 실제로 빗질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마감 처리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젠핀의 장점보다는 단점, 돌렸을 때 탱 끝부분이 거슬린다든지 여기 움푹 파여있는 부분이 거슬린다든지 하는 단점만 크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레온탄과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의 가격 차이가 한 5배 정도 나는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마감 처리가 납득이 되는 정도입니다. 요르의 발리송은 오히려 알리익스프레스 쪽을 더 추천합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멀리서 보면은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돌릴 때도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의 요르 발리송을 돌릴 때 마감 처리가 너무 불편하다 싶으면 야스리라고 하나요? 쇠줄이나 뭐 사포로 각진 부분을 좀 갈아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레옹탕 제품 중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가장 차이가 없는 거의 비슷한 발리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의 다섯 가지 제품을 레옹탕 제품과 비교해봤는데요. 챔피언스 발리송의 디자인이 실제로도 돌리기 좋은 디자인이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발리송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이상 김성배였습니다.